저는 언커먼 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정영은 대표입니다. 저는 40여 년간 가구 제조업을 하다가 지금은 딸이 운영하는 언커먼 하우스에서 제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. 이름은 정명희입니다. 가족이다 보니 서로 일하는 시간을 정해두고 일을 하는 건 아니라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일임에도 가족이라서 더 시간이 단축되는 게 장점인 것 같고요. 아, 사실 단점은 없어요, 오히려. 나는 딸이 그냥 편안해요. 그냥 딸내미 딸내미 하니까 오히려 일은 또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, 사실. 부담감은 더 가고요. 저는 언커먼 하우스의 전반적인 제품 기획이라던가 뭐 디자인 그리고 운영을 총괄하고 있고요. 딸이 디자인해서 주면 40여 년의 그 노하우로 실수를 줄이고 제대로 된 물건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공장장이자 감독입니다. 그래도 내가 부는 눈이 우리 딸보다는 낫지 않나 그러는데 나보다 10배, 100배가 더 나아요. 물건 보는 눈이 정확하고 또 감각이 좋아서 그 이제 칼라 감각이 또 뛰어나요. 진짜 긍정적이고 좀 느긋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. 항상 좀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런 거 보면은 내 딸이지만 이겁니다. 얘기를 했을 때 항상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또 빨리 결과를 내어 주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일적으로 제가 의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또 손끝이 굉장히 다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만든 가구들의 특징이 제가 아무리 디자인을 처음에 조금 러프하게 잡는다고 해도 결국에 마무리되는 거는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하게 마감이 되는 것 같아요.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친척집에 가서 정말 밤새도록 계속 송편을 빚었던 기억이 있거든요. 어른들이 이제 송편 예쁘게 빚으면 예쁜 딸 낳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약간 그 덕분인지 지금 딸아이도 같이 있어서 네, 그런 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형수님이 음식 솜씨가 좋아갖고 하다못해 집에서 좀 해먹고 싶어갖고 집사람이 형수님한테 물어갖고 그대로 했는데 맛이 안 나요. 그리고 우리 형수님이 그 한우에다가 무 넣어갖고 끓이는 그 맛은 매년 먹어도 맛이 똑같아요. 그 묵구 위에 고명으로 이제 한우를 잘게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다 찢어서 듬뿍 올려주셨었거든요. 그거를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고 명절하면 떠오르는 게 아무래도 묵국인 것 같아요. 취향을 고려해서 선물을 하는 것 같고 제가 그런 속속들한 취향은 잘 모르는데도 이제 선물을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. 이제 그럴 경우에는 좀 보편적으로 좋아할 만한 뭐 과일이라던가 고기라던가 그런 쪽의 선물들로 고르게 되는 것 같아요. 많이 하고 많이 받았지만요. 선물 사기가 진짜 고르기가 한참 걸려요. 그리고는 느끼는 게 집사람이 끌러보는데 의외로 그 참기름 세트가 나왔는데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. 그래서 야 이거 가격이 문제가 아니구나. 참기름이나 무슨 양념 그런 거는 그래서 살림에 또 유용하고 그래서 아마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. 저는 한우 구이용으로 선물을 드렸는데 저희 부모님이 주택에 사시거든요. 그래서 두 분이서 조금 야외에서 고기 맛있게 구워드셨으면 좋겠어서 구이용으로 선물을 해드렸습니다. 고마워. 마음이 어떠세요? 아, 좋죠. 손주들 다 데려다가 같이 뒤에서 구워 먹어야 되겠네요. 그 부위별로 이렇게 다 소포장돼서 더 좋으네. 근데 우리 뭐 한 번에 다 먹겠는데? 잘 먹을게. 저는 40년 동안 한 분야만 저도 일해왔는데 그 한 분야에서 명인 소리를 듣는 그런 분들의 제품을 선물해야 딸한테 선물해야 딱 맞겠다 해서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선물이에요.
그래서 딸내미한테 준비했습니다. 와, 감사합니다. 와, 포장지도 너무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. 와, 명인명촌 현대백화점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또 어떻게... 아까도 한 분야에서 40년 동안 일했잖아요. 그래서 여기 제품들이 한 분야에서 명인 소리 듣는 분들의 제품이야. 그래서 너한테 주기에 딱 맞는 제품이다 생각해서 아빠가 준비했지. 일단 선물 자체가 아버지가 이런 명인분들을 뭔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저한테도 선물해 주신 것 같아서 더 뜻깊은 것 같고, 아무래도 아이들이 있어서 요리를 또 자주 해먹는데 요리할 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너무 좋습니다. 제가 생각했던 아빠의 평소 매력이 오늘 촬영에서 좀 많이 네, 나온 것 같아서 너무 즐겁고,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명절마다 우리 딸내미한테 선물 하나씩 해줘야 되겠대요. 이번을 통해서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까 본인 몸도 더 챙기시고 일을 배제하고 좀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가지셨으면 하고,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저희에게 항상 듬직한 아빠로 계셨으면 합니다. 고마워. 아빠와 딸을 이어주는 더 현대적인 선물.